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장기 재직 휴가 중인 이종수 복지지원과장이 참여하였고 그 외 간부님들이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과장입니다. 2016년도 직원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검진 대상은 총 1137명이며 사무직은 짝수년도 출생자, 비사무직은 공무직 등 전체가 해당됩니다. 생애 전환기 검진은 올해 만 40세가 되는 1976년 출생자이며 암검진은 종목별 검진 연령에 따른 주기 해당자입니다. 검진기간은 1차는 올 연말까지이며 1차 검진 결과 이상자는 내년 1월 31일까지 2차 검진을 받게 됩니다. 해마다 12월 되면 검진 대상자가 몰려서 병원이 혼잡하니 미리미리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종로구 정원조례 및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청자 권리 추진반 신설에 따라 한시기구로 추진하며 한시정원 4명이 증원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행에 따른 정원 증연 29명 등 총 33명이 증가가 됩니다. 이로써 우리 구 총정원은 1183명에서 1216명으로 늘어납니다. 추진 일정은 4월에 입법 예고를 하고 5월에 의회에 상정하여 올 7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획사업과장 보고 드렸습니다.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 사업비 확보돼서 만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이제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 규모는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50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참여 분야가 작년도에 8대 분야에서 72개 사업에서 8대 분야 20개 사업으로 사업 방향이 대폭 축소됐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이제 그 하수광고공사 같은 이제 공무원이 제안할 수 있는 사업들 이런 것들은 배제하고요. 그다음에 도로 사업이라든가 시티 사업 같은 이런 사업들은 가급적 지양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사업 발굴에 좀 유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 이제 예산 사업이 5월 10일까지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제 참여 예산을 선정할 때 일단 관련 부서 검토라든가 법령 검토 그리고 현장 확인 등 이제 이런 시간을 감안하면은 실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각 동장님께서는 좀 사업비 발굴에 좀 경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는 이제 주민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사업 분야에 좋은 사업들이 많이 발굴돼서 서울시 참여 예산 사업이 확보에 많은 기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민선유기 공약까지 추진 현황 보고 사업입니다. 민선유기 공약 사업이 86개 사업입니다. 이 중 현재 51건이 이제 완료돼가지고 59.3%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저희가 6월 말경 예상됩니다만 주민들과 전문가로 구성된 주민 평가단 자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한 말경에 평가할 때 나름대로 공약 이행 실적에 대한 평가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공약사업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사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 법인 세무조사 추진 계획에 대해 세무일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구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금 발굴 목표액인 27억 3천만 원이 달성을 위하여 2016년 4월부터 12월까지 총 5,644개 법인의 4분의 1인 1,411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 방법은 인터넷 서면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미신고 및 탈루오심 법인 10% 이내에서 직접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법인 및 세무 대리인에게 인터넷 서면 신고 안내문 발송하고 비과세 감면 물건의 사용 목적과 실제 현황 일치 여부와 대도시 내 법인 신설, 지점 설치 등 증과 사유 발생 여부, 비상장 주식 이동으로 인한 과전주소 발생 여부, 신축 건물 분점 사용, 고급 주택 여부 등 취득세 증과세 탈루 여부, 최근 5년간 부동산 다량 취득 등 탈루 및 누락 의심 법인을 조사하여 추징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지방세 탈루 누락이 의심되는 법인에 대해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공평과세 실현과 납세 의식을 고취하고 세수 중대의 기여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학과장 국가안전대진단에 따른 공연장 안전점검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지정한 우리고 소재 300석 이하 소규모 공연장 92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기간은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15일까지로 서울시와 우리고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구조적 사항으로 기둥, 벽, 보, 마감재의 손상 균열 여부, 비구조적 사항으로 안전 관련 인력 확보 및 시설 관리 상태, 그리고 안전 관리자 교육 및 훈련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 시정 조치하고 보수 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토록 지시하고 사후 조치 결과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동양예술극장 중국영화 상영관 개관 운영 계획입니다. 대학로 동양예술극장에서 연극 공연을 하지 않는 날과 시간을 활용해서 중국 영화를 연중 상영함으로써 대학로를 방문하는 중국인들에게는 자국의 향수를 느끼게 하고 주민들에게는 중국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게 하여 한중 문화예술 교류 및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 지난 3월 11일 우리고와 중국문화원, 동양극장 3개 기관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협약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 사항으로 상영관은 4월 1일부터 연중 운영을 하며 월 2편 이상의 영화를 상영합니다. 4월 상영작은 붉은 수수밭, 표량마마, 아메리칸 드림인 차이나 등 3편으로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개관식은 4월 1일 오후 6시에 동양예술극장에서 개최하며 구청장인, 중국문화원장, 중국대사관 관계자, 연극영화계 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네, 광학체육과장입니다. 한강 단옥적 운동장 내 이용률이 좀 저조한 마스터 구장을 천연잔디 후설장으로 조성해서 기존 잔디구장과 연계한 운영으로 내실을 좀 기하고자 합니다. 근본에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은 마사토 족구장의 두 면을 천연잔디 풋살장으로 조성 계획을 변경하는 상황으로 사업비는 2억 5천만 원을 전액 11월 지원받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공정 내용은 해수시설하고 천연잔디 보식 안전펜스가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4월에 설계 용역과 시행을 준비를 해서 6월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이렇게 단지를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유복지과에서 희망플러스 통장 가입을 안내드립니다. 저소득 가구의 생활 지원을 위해 본인 저축금에게 예산과 후원금을 추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기간은 3년이고 지원금액은 저축액의 50%입니다. 중대 해지 시에는 지원금을 주지 않습니다. 모집 개요입니다. 4월 14일까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합니다. 모집인원은 3명이고 수급자가 아닌 18세 이상의 저소득 근로가구입니다. 5월 20일까지 구에서 서류를 심사하고 6월 13일까지 서울시 복지재단의 심층 면접을 거쳐 6월 24일 최종 선정됩니다. 동주민센터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여성가족과정이 종로구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간의 업무체결, 업무협약체결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협약체결의 목적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유니세프 인정을 위한 상호협력을 목적으로 하고 협약의 주요 내용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인연과 활동 목적에 공감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과 유니세프는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원칙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약식은 4월 7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기획상황실에서 구청장님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간의 협약식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국장님, 보건소장님, 그리고 간부님 관심이 있으신 간부님께서는 협약식에 참석하여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많은 힘을 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저소득층 맞춤형 집수리 지원 사업 추진에 대해서 주택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이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해서 집수리가 꼭 필요함에도 능력이 안 되는 저소득계층에 대해서 민관협력 맞춤형 집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어제까지 그 접수 마감 결과 10개 동에서 10가구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순수 거주 공간에 대해서 도배, 장판 교체, 전기, 보일러 설비 등을 수리 지원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1차로 10가구에 대해서 시범 사업을 실시해보고 사업 효과와 주민 만족도를 봐서 내년부터 점진적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추진 방법입니다. 우리 구 관내 구청 앞에 있는 청진동 그랑서울빌딩에 본사를 두고 있는 GS건설은 교남동 도림민드타운 2530여 세대의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GS건설과 협력 체계를 공유하기 위해서 지난 3월 초에 도시관리부장께서 업체 고위 관계자와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건별로 현장의 인력, 장비, 자재, 장비 등 200만원 내외 상당을 지원받고 주택가 희망직원과 해당 동직원의 자원봉사자를 접수해서 직접 같이 참여해서 퍼드린 일을 맡아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홍보 전산과는 언론 보도 협조와 향후 집수리 지원 사업 진행 시 구청장님께서 현장을 직접 방문하셔서 격려를 건의드립니다. 이상 주택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 사업 추진하여 도시 디자인 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날로 생하는 불법 현수막 극보 등으로 도시 미관을 제약하고 있는 바 서울시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 확대 추진 계획에 따라 서울시 특별교부금 지원을 받아 구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깨끗한 도심 거리 조성과 시민의식 확산의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 개요 및 내용입니다. 관내 개척된 불법 현수막 극보 정비에 참여 주민이 수개 오면 일정액을 보상해 주는 것으로 참여 자격은 만 20세 이상 신체 건강한 종로 구민 또는 서울시 5개 광고협회 종로 지부 회원이 되겠습니다. 모두 민원은 현수막 60명, 벽보 85명, 총 145명이 되며 지난 3월 18일부터 3월 25일까지 동주민센터 등의 추천과 공개로 모집하였습니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불법 현수막의 경우 장당 일반형 2,000원, 족자형 1,000원이 되겠으며 불법 벽보의 경우 크기에 따라 장당 10원에서 50원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서울시 특별교부금 4,500만원과 5개 광고 정비기금 2,000만원, 총 6,500만원입니다. 오는 4월 1일 서울시 중앙도 안전 및 수거에 어려움이 있는 불법 현수막 수거 참여 주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4월 4일부터 금년 11월까지 불법 현수막 및 벽보에 대한 정비를 시행하겠습니다.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 실시를 통해 정비 사격지대인 골목길 등의 정비와 구민의 일자리 제공으로 고용 창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각동 주민센터 종장들께서는 불법 현수막 및 벽보 수거 보상제에 참여한 주민들이 정비에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오며 4월 1일 금요일 14시 서울시청 공간 8층 다목적 홀에서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 참여 주민 실무교육이 있으오니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숭신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숭신초등학교가 그 성동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어린이보호구역이 해제되어 그에 따른 그 교통시설물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 시설물 현황은 그 보행자 방어 울타리 등 그 과속 방지턱, 안전표시, 안전표지, 그 다음에 미끄럼 방지 포장, 그 다음에 CCTV 등이 되겠습니다. 그 추진 계획으로는 그 보행로의 그 방어 울타리는 그 유지하되 그 학교 앞 그 어린이보호용 울타리는 철거하여 그 필요한 곳으로 이설 예정에 있습니다. 그 표지 한 11개소 및 그 능용 표시 5개소 등은 철거 예정입니다. 그 미끄럼 방지 포장은 그 추후 그 도로 정비 시에 그 철거하도록 하고 CCTV 두 대는 그 어린이 보호용에서 그 방범용 CCTV로 그 관리를 일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속도 제한 표시 및 그 노행 표지 등은
그 동묘 시장 내에 그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현행 유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유입 방지를 위한 시민 및 의료기관 홍보사항에 대하여 보건위생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중동지역 메르스 발생 환자 발생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증가 사유는 사우디아라비아 부라이다 지역 의료기관 내 유행 발생이 주요 원인으로 작년 국내 메르스 발생 상황 역시 의료기관 내 전파가 주요 확산 요인으로 밝혀진 바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서울시의 메르스 의심 환자 신고자 수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2월 이후 현재까지 8명이며 우리 구 보건소에서 야간 및 주말에 국가지정병원으로 이송하여 음성 판정을 받은 메르스 신고 환자 숫자 또한 총 3명입니다. 그중 3명에서 내국인이 1명이고 외국인이 2명입니다. 메르스 의심 환자 발생 시 처리 절차는 도표와 같습니다만 여기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의료기관 내 메르스 전파를 막기 위해서 특별히 홍보 및 협조를 당부하는 사항으로서 중동지역 여행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바로 방문하지 말고 집에서 국번 없이 109, 109는 24시간 운영되는 메르스 한 라인입니다. 109로 먼저 신고하여 상담을 받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지난해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작 배부한 메르스 홍보물에는 메르스 증상이 있을 경우 관할 보건소나 의료기관으로 방문하도록 이렇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하여 잘못 홍보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홍보 내지는 협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보안동장입니다. 전입 주민들에 대해서 우선 이제 문화 탐방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사분기 때 전입해온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동 전문 골목길 해설사의 해설을 통해서 지역에 대한 이해를 빨리 하고 지역을 사랑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4월 16일 날 10시부터 12시까지 하겠습니다. 무계원, 창의문, 백사실계곡, 세금병자 등 탐방 코스는 그렇게 가겠습니다. 주민들이 동네에 와서 빨리 동네를 익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행복사진관 운영에 대해서 평창동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매 분기 마지막 주 월요일 동주민센터에서 관내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어르신 60명을 대상으로 장수 사진을 촬영하여 액자에 담아 증정하는 사업입니다. 어제 6명, 2015년 11월에 7명을 촬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거주하면서 성북구에서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고병대님이 기부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행복사진관 운영은 우리 동에서 기시행 중인 행복이발소와 연계하여 기부문화 확산을 주도하여 더불어 함께하는 마을 공동체 사업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저소득층 아토피 예방 지원 사업 추진에 대하여 종로호흡과동장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저소득층 대상으로 공기청정업체의 재능을 기부받아 주민에게 깨끗한 실내 공기를 제공하고 건강한 실내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3월 25일부터 5월 말까지 저소득층 20세대를 대상으로 건강에 취약한 독거노인과 아토피 어린이 세대를 우선하여 재능기부업체인 아토스페이스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실내 공기 측정 및 진단을 실시하고 실내 공기 정화와 초미세먼지 제거를 통하여 건강한 실내 공기를 개선하고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3월 25일 재능 기부업체와 사업 추진에 대하여 협의를 마쳤으며 3월 말까지 대상 가구를 선정하고 4월부터 5월 말까지 2개월에 거쳐 주 3가구씩 실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본 사업을 통하여 저소득층 주민에게 깨끗한
실내 공기 제공과 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종로구의 건강도시 활성화 축소 사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신 3동장 공유 온누리 사업 운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보와 기부, 추진 기간을 거쳐서 오늘 6월부터 주민 체감형 공유 사업 발굴로 자치회관 이상을 제거하고 아울러 참여 기부자들의 존중 및 예우하는 분위기 조성을 통한 공유 문화를 확산하고자 4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 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영유아 가정을 위한 장난감 공유로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자 장난감을 대여하고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공구를 대여해 줌으로써 가계 경제에 보탬을 주고자 공구를 대여해드리고 다음은 갑작스럽게 비로 인한 주민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우산을 대여하며 마지막으로는 주민들이 보던 책을 기부받아 대여하는 북누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공유 사업을 통해 빌려쓰고 나눠쓰므로써 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하고 주민들의 편익 증진과 기부 문화 확산을 도모하여 주민센터를 소통과 공유 공간으로 재창조하는 데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번맞이 아름다운 꽃길 가꾸기 사업 추진에 대하여 승희 이동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다음 주 수요일 4월 6일에 직능단체장과 직원 22명이 승인동길 21개소 4개소에 식재할 예정이며 합원 70개소 하단 2개소에 인파첸스, 베고니아 등 봄꽃 1000번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의 통로에 꽃길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및 인근주민을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 청사 지하주차장 천장 개선 공사 사업은 유인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청장님 당부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자료 맨 앞쪽 보면 그 매번 재정 조기 집행 상황을 공유를 해드리는데 뭐 잘 아시는 취지는 잘 아실 거고 뭐 꼭 목표 달성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일단은 뭐 정부 시책 그다음에 또 어차피 우리가 계획된 사업을 조기에 착수해서 뭐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많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는 우리가 정한 목표를 꼭 달성할 수 있도록 아버님 좀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장께서 보고를 주셨는데. 그 동장인들이 발굴하는데 협조를 하시는 건 물론이고, 우리 그 부 간부님들도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이를테면 우리가 그 재정 우선 배분 우선 순위 때문에 밀려있던 사업들도 잘 포장을 해서 주민들 협조를 받으면 서울시 참여예산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 부서에서도 현안 사업을 하는데 꼭 필요하긴 하지만 재원 배분 우선순위상 밀려가지고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사업들도 주민참여 예산으로 잘 포장을 하면 받을 수 있다. 그런 부분 좀 공감을 하시고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장점검 TF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프로젝트 팀으로 해서 우리 기술직 팀장님들이 각자 자기 업무 하시면서 짬짬이 틈을 내서 주요 공사 현장에 혹시라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점검을 하고 있는데 조금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를테면 각 부서에서 이렇게 발주하는데 공사 학술 영역 말고 그 공사 영역 그 뭐 기본 기획을 한다든지 무슨 실시 설계를 한다든지 그런 과정에서 중간 보고 보고회를 하잖아요. 그때 우리 TF 팀장님들 좀 참석을 시켜가지고 그 사업이 뭔지. 또 그 설계 단계부터 좀 관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꼭 그 보고회 할 때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TF 팀장은 도시관리국장께서 맡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아마 그 실무 책임자는 우리 양정열 팀장이 맡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양정열 팀장한테 얘기를 하면 전체 멤버들이 시간이 되는 대로 참여해서 같이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신규 직원들이 지금 올해도 좀 많이 왔죠.
늘 당부드리는 말씀인데 정말 우리 간부님들 또 우리 선임자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조직에 잘 적응하도록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요즘에도 지금 가끔 만나보고 또 저한테도 제가 좀 문을 열어놨더니 건의가 들어오고 하는 거 보면 너무 우리 그 조직 적응하는 애로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 동장님들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후배가 종로에 잘 적응해서 훌륭한 역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궁금할 수 있겠습니까? 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직원이나 또 투표사무원 교육을 통해서 선거사무의 철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거사무는 사소한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아주 법정 중요한 사무입니다. 투표사무원 경험이 없는 신규 직원들이 많을 텐데 사무원 교육을 철저히 해서 선거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서 공무원들의 선거 중립을 위반하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공직기관을 확립하고 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서 좀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수단이자 또 우리 구의 부족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평소 주민들의 생활에서 느꼈던 불편사항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또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잘 선정될 수 있도록 또 준비를 잘 해주시겠다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숭신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 해제를 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는데요. 안전시설물 철거 후에 인근 노점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필요하다면 창신동의 노점들이 바로 이쪽으로 한번 옮겨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것도 이런 변화가 있을 때 또 함께 검토 한번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은 범철입니다. 우리 도시 텃밭 운영을 좀 잘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지역 주민들 그리고 여러 공동체에서 텃밭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별 실정에 맞는 참여 방안을 좀 마련해 보시고 도시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각종 텃밭의 일부 구간을 정해서 또 EM을 활용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도 한번 만들어 보고 또 이를 사용해서 작물을 한번 재배해보는 그런 시험 퇴비 만들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또 이런 생각도 갖고요. 농사를 통해서 저는 우리 종로를 녹화시키겠다. 농사를 통해서 우리 종로를 녹화시키겠다 하는 얘기를 제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사는 농사를 통해서 조경을 한다면 꽃을 심을 때보다 훨씬 시간도 오래 가고요. 또 비용도 적게 들고 또 훨씬 변화된 그런 환경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농사 잘 짓는 종로가 되도록 함께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일자리 만들기를 좀 잘 해주실 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적으로 노인 가구의 빈곤과 그에 따르는 자살률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복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소득원이 되는 일자리 제공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에게 맞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우리 생명존중 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자살률을 낮추는데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 자살률이 유난히 높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고 그분들이 극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도울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다는 의미로 큰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